네, 다음은 저희 안드로이드 VNC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요. 그 저희 프로그램에 완전히 풀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트북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번 선택을 해서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두개 하고, 그다음 메뉴를 이렇게 찍고요. 그다음에 약간 이렇게 스크롤을 해야 됩니다. 샌드 오더 하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날아가고, 저쪽 노트북 쪽들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셋업하는가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걸 빠져나오려면은 여기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보통 태블릿 머신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이걸 옵션 버튼을 누르고 디스코넥트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 프로그램 빠져나오는 건데요. 먼저 이걸 하기 전에 포스 쪽 화면 세팅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 쪽에 뭘 해줘야 되냐면요. 이게 되려면 포스 쪽에 서버 세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들어가서 셋업에서 페이먼트 쪽에 DBR 리모트 컨트롤의 요 리모트 컨트롤 서버 에즈 러닝 이거를 세팅하고 다시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엑시트하고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시킨다는 거고요. 리모트 컨트롤 서버 러닝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단말기 쪽은 무슨 프로그램을 다운해야 되냐면요. 이름 자체가 안드로이드 VNC입니다. 이건 어디서 다운하냐면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 VNC인데요. 이걸 설치를 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닉네임서부터 하나씩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닉네임은 그냥 알아서 아무거나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워드를 416-962-8638 이렇게 치시고요. 그 다음에 이 IP는 컴퓨터, 지금 포스에 연결하려는 포스의 컴퓨터에 IP를 치시면 됩니다. IP를 아는 거는 도스 커맨드 IP 컴픽이죠. 이렇게 치시면 되고요. 똑같이요. 그 다음에 이 5900은 그냥 놔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416-962-8638과 5900은 하드코딩이고요. 윈도우는 쓰지 마시고, 이런 상태에서 제가 커넥트를 하면 다시 아까 똑같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풀 펑션이 된다는 거죠. 양쪽에서 동시에 쓸 수, 동시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로도 쓸수 있고 노트북 쓸수 있고 모든 풀 펑션이 다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 이거 빠져나오려면 요거 눌러서 이렇게 디스커넥트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그 태블릿 풀 펑션 안드로이드 VNC 이용한 거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